그때부터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는데. 하루하루 일상이요. 옛날에 그 저 수술 받고 나서 매일 아프고 뭐 이런 잔병 치료하던 게 비하면 요즘은 거의 병이 젊은 일반인보다도 병이 안 걸린다니까요. 요즘 하루하루 행복합니다. 그렇게 노력한 결과 5년의 추적 관찰 끝에 지난해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. 그렇다면 운동 외에 면역력을 높이고 대장암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가 선택한 식습관은 무엇일까? 제가 그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보통 까다로운 거 아니지. 잘 안 먹고 그랬었는데 아내가 꼭 챙겨주는 게 있어요.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주니까 잘 먹게 되더라고요. 아내가 챙겨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?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다. 평범하기만 한 그의 일상 속에 숨겨진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?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언가를 먹고 먹고 또 먹고 있는 황윤봉 씨. 혹시 이들 중 그의 건강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? 저희가 보니까 되게 드시는 게 많던데 그중에 어떤 게 아버님 건강 비법이에요? 아, 보셨어요? 네. 제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가 섭취한 모든 음식에 들어있었다?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? 한번 맛보실래요? 향은 좀 향긋하거든요? 네. 맛도 꽃차 맛이 나요. 예. 이게 뭐예요? 그게 이겁니다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황윤봉 씨의 건강 비결. 은은한 녹색 빛을 띠는 수상한 액체였는데 과연 그 정체는? 약간 녹색 빛깔을 띠죠? 이게 바로 프로폴리스예요.